와, 많이 올라왔네? 아,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유튜브는 화질 별로 안 좋다. 때려 더 세게. 오우. 나도 이 생각이야. 선수가 싹 빠르는 게 당연한 거고, 저 정도 버티는 거면 그래도 열심히 한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맷집이 좋았음. 조금 다시 보게 돼. 맷집 좋기는 존나 봐주면서 툭툭 친 것 뿐인데 근성도 없었고 맷집도 없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심 끌어모으기. 현만이 형이 살살 봐준. 정타 두세 대 제대로 들어갔대. 헤비급 선수한테 정타 한 대 맞고 서 있을 콧박이들 많을 것 같냐?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명현만 선수한테 겁먹어 있는데. 저 덩치 못 버티는 게 병신이지. 일반인이라도 격투기 배웠다면. 저 정도면 양반임. 근성 모두가 탈주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와서 다운 뒤지게 당해도 계속함. 나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고 싶다. 100%로 했으면 웬만한 선수도 안 됨. 봐주는 부분이 있어도 일반인은 한두 방에 넉다운 됨. 맞아. 약하게 친 게 아니라 저 양상은 이미 겁나게 맞고 앞에 명승사자가 보여서 두려워함.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브라카진 대우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이거 투기장 열고 이렇게 서로 저게 뭘 맷집이 좋냐? 존나 봐주면서 툭툭 친 것뿐인데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열심히 한 건 열심히 한 거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지. 괜찮아. 괜찮아요? 숨은 좀 많이 섭취하세요. 코 절대 풀지 마시고요. 이건 웃기다. 애초에 근데 저렇게 쳐맞아가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거지. 그 자기 이름 알리고 저게 다 어떻게 보면은 홍보 방식이지. 비꼬는 애들은 명현만 한 방이었으면 코트 100개 리액션 엎어져서 하고 있을 거다. 그래도 난 저런 장면은 좀 영철 아저씨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 나는 이걸 못 봐서 잘 모르겠어. 직진남의 잘못된 사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지. 이땐 좀 많이 취해, 나 많이 좀 취하긴 했어. 그 좀비 트립 나와가지고 여기서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입이나 털고 여기서 그냥 농담 따먹게 하는 줄 알고 왔다고 그랬는데, 애초에 섭외될 때 그 과정에서 통화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허세 겁나 부렸더만. 허세를 겁나 부렸더만 이 아저씨가. 707부대 언급하고 센척 가오 존나 잡았는데 막상 스파링 테스트 해야 되는데 그때 뺐다고. 온갖 핑계와 하승진을 도발만 하면서 결국 일 쫄티함. 하승진 빡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는 무참히 발렸다.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 보면 근성은 있었다. 1라운드하고 런 안 한 게 대단한 거임. 맞지. 그러니까 주먹이 운다. 코트 공벌레 다 생각나네. 707은 자랑스러운 부대인데 동네북 만들고 멋진 삶 살다가 어쩌다가 삶을 바꾸셨을꼬. 이런 비행신. 근데 저거 봐라. 원 투배 하고 있다. 명현만 아저씨한테 괜히 시비 건 거는 진짜 영철 아저씨가 좀 이상한 그 좀 이상해 보이긴 했어. 왜 느닷없이 관련도 없는 명현만 아저씨 언급해 가지고. 그게 문제였지 애초에. 영철이 뭐가 불쌍한 거다고 없이 시비 걸고 다닌 건 영철인데. 명현만 아저씨도 내가 봤을 때는 때리면서 약간 현타왔을걸? 아 뭐지 이게? 내가 이렇게 뭔가 약자를 두들겨 패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시비는 이쪽에서 걸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참을성이 좋은 거야. 씁쓸하지. 솔직히 씁쓸하지. 불영상 봤는데 맞아 그래서. 그럴 거야. 당연히 현타오지. 뭘 킹기훈 얘기 왜 자꾸 한 거야? 응? 형이 왜 강자의 마음을 아는 척해? 이런 비행신.
그래서 명현만이 자기 채널에서 이번 거 영상 안 올린다 했음. 영철이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 안 봤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흘리면서 말해서 맘약해진 듯. 그치. 한국 개돼지들 100번 잘못하고 한번 근성 있다고 칭찬하네. 내가 볼 땐 물겠다고 발광하는 개가 고집 부리는 것뿐인데. 고은이 네가 너무 심성이 쓰레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고은아 감동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뭘 개돼지니 뭐니 이러면서 저기 하냐? 나름대로 그래도 격투기 쪽이랑은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 707도 한때였잖아. 진짜 옛날이었잖아. 근데 명현만이랑 그래도 대한민국 챔피언이랑 헤비급 챔피언이랑 싸워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진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말 지킨 모습 처음으로 보여주는 건데 감동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개돼지니 뭐니 이러면서 팔짱 끼고 그렇게 얘기하니? 난 네가 심성이 쓰레기 같은데. 자기가 시비 털건 맞아. 그 말 맞는데 그래도 영철이라는 사람 그 이미지가 어땠어? 난 감동적이었어. 내가 녹은 새끼들이야. 감동적이라고 한 새끼들이. 그럼 저걸 보고 뭐 분노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보고 그냥 계속 냉소만 보여주는 게 맞아? 그럼 그렇지. 개돼지라고? 이래야 돼? 우리 대훈인데. 호트야 설마 그래. 진짜 너 아직도 주먹에 자신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기일하라고? 자빠졌네. 그래 사이다다 사이다. 사이다고 아주 잘 처맞았다. 앞으로 더 처맞았으면 좋겠다. 호트 이마 아기 영철단이네. 아기 영철단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생각 잘못했어. 저건 굉장히 사이다 영상이었고 더 처맞아야 돼. 됐지? 넘어가자.